5, 6, 7, 8, 9, 10 요거까지 진짜 많아요. 진짜 바짝 올라간 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게 내 돈 내 산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딱딱하다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홈온 브라이트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진단을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꿀렐라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면서 약 1,900만 원 정도를 쓰고 이렇게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이번 영상은 매달 찾아오는 올리브영 쇼핑아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쇼핑아울에서도 진짜 많은 것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영수증들을 모아놓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내 돈 내 산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약 40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 특히 색조템들을 정말 가득 준비를 해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메이크업을 직접 하면서 바로 영상들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메이크업도 요번에 산 것들로 다 화장을 한 거거든요. 신선 색조들은 언제나 설렘 가득.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짠! 지난번에 헤라 파운데이션이 올리브영에 들어오자마자 구매를 했었는데요. 제 피부 타입이 건성이다 보니까 이 파워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과연 나한테도 잘 맞을까? 좀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후기들을 정말 많이 비교를 해보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파운데이션이 더더더더더 파워 매트하더라고요. 제가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들은 정말 잘 맞아서 잘 쓰는 편인데, 이거는 바를 땐 괜찮은데 바르고 나서 다 픽싱이 되고 나면 너무 막 매트해져서 와, 화장이 좀 뜨는 게, 저렴한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친구가 비레디 컨실러를 완전 많이 추천을 해줘서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보다가 비레디 이거 파운데이션을 썼는데, 웬걸. 이거 진짜 대박 좋잖아. 이게 밀착력이 엄청 좋아서 얇게 쫙 달라붙으면서도 커버력이 왜 이렇게 좋은지, 파운데이션에다가 뭐 프라이머라도 섞어놓은 건지, 이렇게 모공이 정말 많이 가려져서 피부가 정말 정말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지금도 이걸로 파운데이션을 한 건데 여기 있는 모공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애기 궁뎅이같이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묽은 제형이라서 두껍게 발리지 않고 잘 펴바르고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엄청 자연스럽고 뜨임도 없어요. 진짜 대감동. 가격을 비교해보자면 요 헤라 파운데이션이 약 6만 원 정도였고, 비레디 파운데이션이 2만 원 정도인데, 할인을 하면 5만 원대, 할인을 하면 만 원대로 가격 차이도 진짜 어마무시한데, 저는 이 1만 원대에 비레디가 훨씬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이 비레디 파운데이션이 남성용 파운데이션으로 나온 거긴 한데, 가끔 가다가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이 비레디 파운데이션이랑 비레디 쿠션을 찾으셔서 이게 좋나? 엄청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유가 있었다. 이게 묽은 제형이라서 펴바르기에는 정말 쉽고 얇게 펴발리는데, 이걸 다 펴바른 후에 픽싱이 되어서 보송보송 매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에 사용하기가 정말 좋고 지속력 역시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1호인데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1호나 2호 정도가 제일 적합할 거예요. 저는 2호를 샀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화사하게 화장하는 걸 좋아해서 1호를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요새 쓰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번에는 팔레트들을 정말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전부터 사고 싶었던 팔레트들부터 이번 달 세일하는 팔레트들까지, 눈은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나든지. 쿨톤 팔레트와 웜톤 팔레트들로 이렇게 두 개씩 일단 가지고 왔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팔레트는 짠! 이번 달 기획이 들어가 있던 데이지크 팔레트예요. 지금 팔레트뿐만 아니라 데이지크는 이렇게 블러셔들까지 모두 다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쿨톤 하나, 웜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번 메이크업 할 때도 이 블러셔들을 이용했거든요. 지금은 쿨톤 블러셔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섀도우 팔레트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지크 팔레트가 웜톤이라서 원래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을 만도 한데, 패키지가 너무 예쁘고 색깔들도 진짜 영롱영롱. 여기 있는 펄들이 진짜 미쳤거든요. 그래서 쿨톤인 제게도 계속 눈이 가는 팔레트라서 결국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핏이 나는 컬러라서 눈두덩이 올렸을 때 화사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핏이 스킨톤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저는 겨울 쿨톤 비비드 컬러이긴 하지만 봄원 브라이트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쿨톤한 메이크업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발색력이 좋고 입자도 부드러워서 지속력도 정말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펄이 막 찰떡으로 달라붙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펄을 바를 때는 꾹꾹 눌러주면서 발라줘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구성이 전체적으로 좀 미지근한 톤들이 가득이라서 음영을 풀러줄 컬러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나마 여기 있는 이 갈색? 그래도 음영 없이 자연스럽게 톤 깔기에는 정말 컬러들이 너무 예쁜 컬러들 가득이라서 자연스러운 톤 깔아주는 팔레트로는 합격! 그 다음 팔레트는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한 팔레트이기도 한데요. 짠! 롬앤에서 피오니 누드 가든이라는 컬러를 사가지고 왔어요. 롬앤은 저번 달 프로모션이었죠? 근데 이거 지금도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팔레트는 여름 쿨 라이트들을 겨냥을 해서 만든 팔레트인데 요즘 나오는 쿨톤 팔레트들이 나오면 핏기가 가득하고 아니면 막 보라보라한 컬러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핑크톤으로 음영도 정말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핏기 도는 컬러나 아니면 보랏빛이 잘 어울리지 않는 쿨톤이신 분들은 이런 핑크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좀 그런 편에 속하거든요. 패키나 보라보라한 컬러들보다는 이런 핑크 컬러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쿨톤이라서 정말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트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밝은 컬러라서 피부톤이 좀 어두운 제게는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싶긴 했었는데 뽀용뽀용한 느낌을 연출해주기에는 아주 좋았어요. 지금도 피부톤을 확실히 이렇게 밝게 한 톤 더 밝혀놓고 그다음 이렇게 완전 뽀용뽀용하고 라이트한 컬러로 화장을 하니까 좀 뽀샤시하고 보송보송한 느낌이 뽀용뽀용한 느낌 가득이죠. 쿨톤이신 분들은 솔직히 눈에 막 여러 가지 음영 컬러를 넣는 것보다 한 듯? 안 한 듯한 메이크업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거 모두들 아시죠? 그렇게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팔레트가 바로 요거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요. 롬앤 팔레트는 전체적으로 발림성이 좋고 부드럽게 발리지만 가루 날림이 좀 있는 편이니까 브러쉬로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정말 꼭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팔레트로는 요 힌스 팔레트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 팔레트는 뉴트톤, 뉴트럴톤이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적합한 팔레트인데요. 이렇게 회빛이 많이 도는 컬러들이랑 애쉬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오묘한 느낌의 팔레트예요. 이게 신기했던 게 여기 보면 여기에 아이 프라이머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팔레트를 사용할 때 좀 더 밀착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사용을 하면 색깔이 약간 올록돌록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손이 그렇게 자주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진짜 밀착력이 탁 기가 막히게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검정색 섀도우가 있어서 아이라인 대신 그려주기에도 정말 괜찮고 아이라인을 풀어주기에도 정말 너무 괜찮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펄도 눈에 진짜 찰떡으로 딱 달라붙어서 섀도우의 발림성이나 밀착력 진짜 이 모든 게 너무 좋아서 역시 힌스 팔레트는 살 때마다 퀄이 너무 좋다 하고 느끼는 팔레트 중에 하나예요. 가루 날림도 다른 팔레트들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저는 겨쿨에 봄웜이 살짝 끼어있는 톤이기 때문에 이 팔레트가 솔직히 그렇게 막 찰떡인 컬러들은 아니기는 했는데 시크한 무드를 내주기에는 정말 좋아서 시크한 무드 내고 싶을 때 손이 가는 팔레트예요. 마지막으로 사온 팔레트는 짜잔! 페리페라 팔레트인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했었던 화장이랑 지금 한 화장이랑 정말 좀 많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팔레트가 좀 다르거든요. 지금 한 화장은 롬앤 팔레트로 화장을 한 거고 인트로 화장은 이 페리페라로 화장을 한 거였어요. 느낌이 진짜 솔직히 많이 비슷하죠. 이 팔레트는 역시 여쿨라이신 분들을 겨냥을 해서 만든 팔레트인데요. 롬앤보다는 조금 더 이런 채도가 있고 컬러감이 있는 편이라서 겨쿨 브라이트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팔레트였어요. 근데 이 팔레트는 진짜 대박인 게 이 펄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이 펄이 진짜 대존이라서 눈두덩이에 펄 올릴 때마다 희열이 크
페리페라 팔레트들이 다 그러긴 한데 막 발림성이 막 와 진짜 좋다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안 발리는 정도는 아니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색깔을 올리면 색깔이 천천히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색깔을 올릴 수가 있답니다. 저는 이 페리페라 섀도우 라인이 정말 좋은 게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음영을 풀어주기에 좋은 이런 딥한 컬러들도 있고 쉬머한 펄, 포인트 펄 다 있어서 이 팔레트 하나면 눈 화장을 완벽하게 다 마무리할 수가 있어서 정말 정말 손이 제일 자주 가는 팔레트예요. 심지어 이게 완전 슬림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온 팔레트들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팔레트입니다. 실은 여기 있는 네 가지 팔레트 말고도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도 사고 클리오 팔레트도 사고 더 다양한 것들도 사긴 했는데 그거는 나온 지 조금 되었던 팔레트들이라서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발레데이미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와 이번에 보여드릴 템은 정말 너무나 올만이고 한 번쯤 사용해본 적이 있을 법한 그런 템인데요. 바로 짠! 와 이건 진짜 저희 학창시절 때부터 대학시절까지 이렇게 책임을 졌던 아이라이너인데요. 바로 토니모리 젤 아이라이너예요. 그야말로 젤 아이라이너 하면 토니모리일 만큼 정말 국민 젤 아이라이너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젤 아이라이너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펜슬은 뾰족! 그리기가 어렵고 뷔페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난다는 게 아쉬운 점인데 그런데 젤 아이라이너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잘 번지지가 않고 얇게 꼬리를 쭉 빼기가 되게 편해서 젤 아이라이너만 찾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여기 젤 아이라이너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올리브영에는 젤 아이라이너가 들어와 있는 게 없어서 아쉽게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국민 젤 아이라이너로 유명한 토니모리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도 드디어 입점이 됐다는 사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토니모리가 보여서 정말 반가운 거 있죠? 제가 눈이 무사이기 때문에 정말 안 번지는 아이라이너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게 괜히 국민 젤 아이라이너가 아니에요. 무쌍인 제 눈에도 잘 번지지가 않고 잘 지워지지가 않는 완전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국민 젤 아이라이너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토니모리 젤 아이라이너가 좋은 게 이렇게 브러쉬 팁이 그리기 쉽도록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막 사이사이를 채우기도 좋고 꼬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유분 테스트랑 수분 테스트를 해보면 물에도 유분에도 짱짱하게 남아있는 지속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색깔은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잘 사용하는 거는 이 블랙 컬러. 이거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랙이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그 붓펜처럼 인위적으로 똑 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마치 스머지를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때문에 블랙이어도 너무 막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딱 좋더라고요. 블랙 이외에도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세 가지로 되게 세분화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톤을 알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톤 선택하기에 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토니모리 젤 아이라이너를 올리브영에서 드디어 볼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었는데 이게 또 올리브영 입점 기념으로 20% 할인 이벤트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안 그래도 저렴한데 이 가격이면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한 번쯤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서 구독자 이벤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 템으로는 뷰러입니다. 제가 뷰러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뮤쌍하게 있어서 속눈썹은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 뷰러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뷰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가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뷰러는 이 키스미 뷰러인데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필리밀리 이 뷰러를 발견해서 이것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불을 켜서 고데기 뷰러거든요. 근데 이거 써보니까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제 눈에 제일 잘 먹는 뷰러는 키스미 뷰러인데 키스미 뷰러로 이쪽을 하고 이 고데기 뷰러로 이쪽을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둘 다 제이컬로 샥 올라간 거 바로 보이시죠? 이렇게 속눈썹을 쑥 접고 쭉 빼면은 되는데 바로 제이컬 완성이에요.
실은 제가 이런 고데기 뷰러도 되게 다양한 거를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그들 중에서 이 필리밀리가 가격 대비 확실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다른 제품들보다 저렴한 편인데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이 속눈썹 고데기를 한 이후에 컬링이 정말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서 습한 여름철에 사용하기가 정말 좋아요. 요새 비가 막 진짜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속눈썹이 자꾸 이렇게 축축 처지고 했는데 이걸로 싹 올려주면 진짜 바짝 올라간 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뜨거운 편이라서 눈가에 댈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점. 제가 눈알이 정말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눈가에 바짝 대고 뷰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뷰러를 눈에 가까이 대는데 뜨거워서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145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래서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이거를 좀 데핀 다음에 떠서 온도가 살짝만 내려갔을 때 사용해주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져온 제품 짜자잔. 이게 온라인몰에만 들어온 제품이라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온라인몰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거를 세 가지 컬러를 모두 다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와 진짜 삐아가 올리브영에 이렇게 탁 들어오다니 완전 대감격입니다. 특히 애교살 라이너들을 인스타에서 먼저 보고 아 이거 꼭 사야지 하고 존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애교살을 자연스럽고 환하게 만들어주기에 정말 딱 괜찮아 보였어요. 컬러는 세 가지 컬러로 다양하게 있는데 입자가 정말 고운 쉬머 베이스 타입이에요. 여기 아주 잔잔한 펄감이 콕콕 살짝 더 박혀져 있거든요. 손등에 발라보니까 펄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직접 그려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부드럽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딱딱하다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눈 밑에다가 바를 때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쓰는 제품이 워낙 무르고 부드럽게 잘 발리는 타입이라서 그런 건지 미아는 상대적으로 좀 딱딱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애교살을 그릴 때 좀 뻑뻑하다는 느낌 플러스 자칫 잘못하면 애교살에 주름이 생기겠는데? 하는 걱정. 손등에 바를 때는 정말 예쁘고 부드럽게 잘 표현이 되었는데 제 애교살에는 잘 안 그려지더니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안 사용할 순 없고 이런 눈썹뼈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사용을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 올영 쇼핑하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가지고 왔는데 써보고 정말 좋은 템들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꼼꼼하게 영상 찍어봤어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솔직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제가 본 댓글들, 최신 글들은 항상 보고 댓글들을 열심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